분이 각각 누가 뭘 잘못했고 이건 전 없다고 봐요. 그러나 정말 또 다른 게 있어요. 이 부분을 두 분이 이해를 하셔야죠. 안 그러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뭐가 이 두 분은 정말 다르냐 하면요. 기본적인 에너지 레벨이 달라요, 두 분은. 아, 맞아. 정말 다르신 것 같아요. 아내분은요, 특별히 산삼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산삼 먹은 사람 같아. 에너지가 엄청 많으세요. 이게 신체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굉장히 많으세요. 민첩하고 기민하고 임기응변에 아주 유능한 분이시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아, 왜 이렇게 못해? 빨리 해. 약간 잔소리와 재촉이라는 힘을 이렇게 막 주시는 분이거든요. 그런데 남편은 에너지 레벨이 좀 낮은 편이세요. 그렇다고 아프거나 체력이 약한 게 아니고요. 에너지를 잘 소진을 금방 해버리는 분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고 오면 일단 아 힘들어 죽겠다 약간 이런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을 때 이걸 섞으면 찬물은 약간 따뜻해지잖아요.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옆에 있으면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. 이 아내 옆에 있으면 좀 기 빨려 나는 거죠. 그렇죠. 딱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. 막 기가 빨려 막 사랑은 하지만 기 빨려.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면이 아주 많다고요. 그러니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이제 거기서는 이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은 부분이 딱 건드려지면서 결국 나를 무시하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맨날 이분은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거고 아내분은 답답하고 그렇죠. 답답하고. 그래서 이 두 분의 서로의 차이점을 잘 알아가는 거는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